서울국제음악제는? 서울국제음악제는? 서울국제음악제는 불꽃놀이이다. 와인이다. 스타워즈다. 신박하다. 반전의 기대다. 어벤져스입니다. 서울국제음악제는 아이런. 그 2018년도에 유재준 씨의 그 심포니아 다 레퀴엠 이 곡을 제가 같이 연주하자고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곡을 연습하면서 느낀 게 그 라틴어 가사를 가지고 만든 뭐 레퀴엠 미사랑 비슷한데요. 이런 교향곡 형태로 만든 거는 벤자민 브리튼이 아주 그 곡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 곡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제 참 특이한 1번 교향곡이지만 사실 심포니아 다 레퀴엠 그래서 레퀴엠 미사와 거의 비슷한 합창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 그런 곡으로 제가 느끼면서 연습을 하고 또 연주를 한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솔로도 소프라노 솔로 한 번만 나왔었고 그래서 상당히 1번 교향곡을 이렇게 합창과 솔로까지 다 집어넣은 그런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 우리 유재준 작곡가님이 그렇게 이런 형식을 잡아가지고 첫 교향곡을 만들었구나. 근데 이번 2번 교향곡을 제가 보면서 비로소 이제 제대로 된 형태의 교향곡을 13년 만에 좀 일찍 좀 작곡을 하셔가지고 지금쯤이면 한 4번, 5번 정도 됐으면 좋을 텐데 2번이 그래도 지금에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나인 심포니, 베토벤의 나인 심포니의 그런 형식을 가지고 4악장에서 이제 우리 합창단이 나오고 또 5명의 솔로가 나오는 그런 곡으로 아주 버라이어티 하면서도 상당히 정통성을 달리는 그런 교향곡을 작곡한 걸 느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창작곡을 연주를 할 때는 한국 작곡자의 연주를 해본 경험으로는 작곡 그 엘레멘트 안에 그 구성 요소들이 한국적인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다. 근데 막상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 한국의 민요라든가 창이라든가 국악 같은 것들이 서양 사람들한테 가슴에 직접 닿는 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재준 작곡가님은 뭐 펜데레스키의 제자시기도 하지만 정통적인 서양 작곡 기법을 가지고 한국에서 세계적인 작품을 만드는 그런 작곡가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교향곡 2번도 보면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을 많이 따랐거든요. 물론 푸가와 또 대입법적인 것과 또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이 뭐 옛날 클래시컬이나 뭐 이런 베토벤이나 이런 대작곡 작가들의 그 형태를 닮아 있으면서 본인의 특유의 색깔과 또 어떤 언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 작곡가가 세계 무대에 나가서 빨리 인정받고 어필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소넷이 이 곡에서 두 개가 나와요. 60번하고 33번. 근데 60번에는 이제 솔로들이 하면서 이 청춘 젊음의 덧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단 시와 문학과 예술로서 그 찬란했던 젊음을 남기는 그런 예술의 숭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넷 33번은 우리 합창단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지금 팬데믹 시대에 걸맞는 그런
가사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 이제 다 떠나고 나서 그 옛날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을 하는 그 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남녀간의 사랑이지만 어떤 면에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평범하지만 그게 얼마나 그 생활이 고귀했던가를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옛날의 생활을 이 팬데믹 이전의 그 상황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 우리 합창 단원 분들은 또 그거에 곁들여서 희망을 가지고 이 곡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이제 낀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문화 강국이 돼야지만 비로소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음악제가 있긴 하지만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제가 지금 아쉬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제가 있었는데 지금 서울국제음악제가 해를 거듭하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새로운 곡들 또 좋은 뮤지션들 세계적인 분들을 모셔오고 또 한국에서도 최고의 음악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음악 애호가들 또 청중분들이 반드시 오셔야 될 그런 음악회가 아닌가. 그래서 꼭 오셔서 이런 최고의 음악가들과 나누는 그런 경험을 꼭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에게 서울국제음악제는 어벤져스입니다. 최고의 음악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최고의 음악, 여러분들이 꼭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오셔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